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동영상을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책을 좀 읽는다고 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빠지면 이제 좀막 그거 말고 막그푹 빠져가지고 그거 빠진 거 외에 다른 거는 제가 생각을 잘안 합니다. 이제 그 하나만 그냥 몰두를 하고 이제 거기에 전념을 하고 이제 이는 조금 이제 이상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책한 네다섯 권 정도에 이제 푹 빠졌죠. 보통 저는 책볼때 이제 한 권을 한세번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빠르게 이제 연필로 이렇게 끄가면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필이죠. 이렇게. 이제 이 연필로 이제 빠르게 끄가고 뭐 메모하고 별표 치고 별표 두개 치고 뭐 삼각형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빠르게 한번 읽어가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색연필 이제 파란 색연필 이제 빨간 색연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없네요 여기는 예, 그렇게 그 색연필로 이렇게 연필로 친 부분을 다시 이제 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제그 목소리로 이제 녹음을 하죠 이제 그 부분만 이제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녹음하고 난 뒤에 이제 이걸 빨리 이제 2배속으로 또 듣습니다. 이제 책 보면서 이게 시각은 이제 책을 보면서 그리고 청각은 이제 이 책을 녹음한 걸 그걸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의식은 이제 그 책을 상상을 하는 거죠. 이제 머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한 서너 권 대여섯 권 정도 봤구나 일주일 동안 이제 그게 푹 빠져가 하루 종일 책만 읽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특히 제가 마음에 와닿은 책이 한몇권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한 여섯 일곱 권이 다 마음에 와닿았지만 그중에 오늘 첫 번째로 마음 가면이라는 그 책, 예, 그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이렇게 그걸 가보죠. 자, 인터넷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를 일단 뭐 교보문고든 뭐 예스24시든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가시면 됩니다. 자, 교보문고를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책을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 가면, 마음 가면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 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 한 네다섯 권 이제 제가 지금 발견한 거는 네 권인데 이제 원래는 한 여섯 권 정도를 이분이 썼습니다. 한국어판으로 나온 게한 여섯 권 정도 되는데 이제 두 권은 지금 절판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네 권은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금 구할 수가 있죠. 특히 마음 가면 요 책을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원고하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음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가 아프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그 이제 아픈 걸 표를 안 내고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걸 표를 안 내고 막 겉으로 아주 활달하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 실제로는 이제 여리고 약하면서 겉으로는 막 강한 척하는 이제 이런 이제 마음 가면들을 우리는 다 쓰면서 살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 가면을 내 마음 속에 이제 약한 부분들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뭐냐? 이제 치약성이다. 치약성. 내가 어떤 부분에 그 취약하다. 이제 그 부분이 내 약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취약성을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렇게 보면 내가 약한 부분들 나의 약점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약점이 뭐라는 걸 알아내야지 이제 거기서 뭐 다시 어떤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을 쓰든지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그 취약성
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약한 부분들을 상대방들이 이제 건들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수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할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돌발 행동을 하는 거죠. 막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삐낀다든지 뭐 말을 안 한다든지 연락을 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발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런 건 고쳐야 된다. 고치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돼 있는데 이 마음 가면에는 이제 그 고치는 방법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의 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리더의 용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고치는 건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순서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인이 뭐다는 걸 알아야만이 뭐 그걸 고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읽는다고 그러면 이제 마음가면이라는 이 책을 먼저 읽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왜이 역학 선생이 사주팔자 이야기 안 하고 그 오늘도 사주풀이 같은 거 하고 뭐 이래 해야지 역학 선생이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뭐 수치심을 이야기하고 마음 가면을 이야기하고 치약성을 이야기하고 왜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이하고 안 맞잖아. 그리고 너는 참 이상해. 역학 선생이 왜 발효 미생물, 그 음식을 발효하려고 그러면 발효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오늘도 저는 이제 이걸 탔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차예요. 이제 그냥 먹으면 닝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하나 여기 다시 딱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요거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 미생물을 여기 조금 탔어요. 예, 조금 타가지고, 먹으면, 이제 속도 편안하고, 똥도 잘 나오고,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니, 너는 사주팔자 강의하면서 왜또 발효 미생물을 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또 수치심이니, 마음 가면이니, 치약성이니, 이걸 왜 이야기를 해? 이러는데,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된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요쪽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사주팔자가 되는 거고, 요쪽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뭐, 발효 미생물이 되는 거고, 요쪽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 가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 뭉쳐져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렇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이제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람. 저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발효 미생물을 먹고, 이게 우리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잘 살라고 역학도 공부하는 거고 잘 살라고 책도 보는 거고 잘 살라고 몸에 좋은 것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따로 된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다. 결국 사람 사는 문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사는 문제 중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 가면 이는 취약성 이는 수치심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뭐 그건 내하고 상관없는 거야 막 이러는데 상관없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이걸 많이 아, 그건 내하고 상관없어. 그냥 막술 한잔 먹고 털털 털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술 한잔 한 잔이 아니라 10잔을 먹어도 잘안 틀어집니다. 예, 그래서 털털 안 틀어집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걸 좀 이렇게 약간 기억을 못하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약이다. 뭐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할 뿐이지 사실은 마음속에 그게 싹다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이책 보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명상 수행하고 이런 걸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추억들,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 그걸 추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추억들이 무럭무럭 다 떠오릅니다. 그것도 선명하게. 예. 마치 조금 전에 겪었던 것처럼 선명하게 싹다 떠오릅니다. 그거를 내 마음속에 싹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뭘 하면 자꾸 이렇게 저항이 생깁니다. 거부감이 생기고 자꾸 받친다는 말 있잖아요. 경상도 말로. 열받게 하지 마. 자꾸 받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학 사주팔자 이야기하면서 왜또 그런 뭐이왜 3000% 가는 거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사주를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뭐 때문에 물어보겠습니까?
대부분 다그 마음속에 있는 그 취약성, 그 취약성이 이제 그 사람의 취약성이죠. 그 취약성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마음병이 된 겁니다. 이제 그거를 물어보러 온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 때문에 사주팔자 물으러 오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 안 가듯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한테 사주팔자 물으러 절대 안 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상처를 받고 취약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거기서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취약성이나 그다음에 이런 수치심 여기에 대해서 쫙하게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그런 게 없으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뭐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뭐 가지고 상담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 마음가민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놀라고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이제 우리처럼 이제 사주팔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저는 느꼈죠.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합니다. 특히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마음 상처 받는 걸 처음에 전공을 했어요. 근데 여자만 상처가 받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남자들도 여자하고 똑같이 마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갱년기, 여자분들은 갱년기 있잖아요, 그죠? 예, 갱년기 우울증 뭐 이런 게 있죠. 갱년기 우울증 남자들도 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 저는 갱년기는 아니지만 저도 갱년기 우울증 비슷한 걸어 이제 좀한몇 년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와, 괜히 비만 와도 우울하고 옛날 생각하면 뭐 괜히 막 이렇게 그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막 술이 최고로 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셨습니다. 아, 그냥 거짓말입니다. 술 먹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겪었는데 이게 이제 책을 보고 하니까 이제 그 원인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거하고 이겨내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이러니까 그게 좀 극복이 요즘 많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가면 이기는 이제 여성들의 수치심, 여성들의 취약점, 이제 그게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놨는데 남자도 똑같습니다. 예, 남자도 똑같은 걸 겪고 똑같은 부분에 오히려 더 이제 여자들 못지않게 더 이렇게 사나이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술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데 술로 해결이 안 되고 술은 저는 보니까 마취제 같아요. 우선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기억 조금 이제 마취하면 아픈 게좀덜 하잖아요. 우선 좀 아프게 덜 하는 것 같은데 술 깨고 나면 그대로 아픕니다. 그대로 아픕니다. 제가 술을 많이 마셔봐서 압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그 사주팔자 이제 이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저는 꼭 한번 읽어봤으면 이런 그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사주팔자는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동영상이나 이런데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기술이에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글자가 어떤 걸 만나고 뭐가 어떤 걸 만나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 뭐가 어떤 게 생겨 해가지고 그게 거의 마치 공식처럼 전부 다 오픈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비법, 세상에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비법을 못 만나가지고 이걸 공부를 못했다. 아니에요. 예, 그거 전혀 아닙니다. 싹다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지식 그 폭발 세상이잖아요. 모든 지식들이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연결을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내 문제하고 너와 나의 문제하고 또 우리 주변의 문제하고 연결을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을 하는 그 방법들은 오히려 역학보다도 이런 인문학에 더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양 고전, 서양 고전 뭐 이런 이제 고전들 읽는 걸 무지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이제 사마천 사기를 보면서 막 제가 끄뿍끄뿍 넘어갑니다. 와, 세상에 이리 좋은 책이 할 정도로 끄뿍끄뿍 넘어가고 이제 총 6권이거든요. 그 6권을 모두를 지금 녹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 정도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로 녹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지금 몇분 계십니다. 예,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올해만 녹음한 게 벌써 수백 건이죠. 예. 자, 여기에 보면 뭐 이제 사기 열전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손자, 손자, 뭐 노자, 백의 열전 처음부터 들어보죠. 예. 사기 열전 1번 백의 열전 2편 이런 편의 열전 중첫 번째 편으로 고죽국 군조의 아들인 백의와 숙제의 공연 인품을 허유무방에 견주면서 그려나간다. 사마천은 백의와 숙제가 굶어 죽은 데 대한 공자의 관점에 어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공자의 칭찬에 덕이었음을 언급하면서 70열전의 인물이 자신의 붓글을 빌려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조선 중기 시인 백복 김덕신이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책들을 전부 다 녹음을 해요. 이제 녹음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요걸 2배속으로 이제 두 배로 빠르게 틀어버리거든요. 틀어버리면 책한권 읽는 시간이 반으로 딱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훨씬 더 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청각을 한50%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각을 50% 사용하니까 이제 책을 읽는데 이제 듣고 보고 하니까 힘이 반으로 들죠. 그리고 이제 의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두 개의 힘이 또 반으로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읽지 않으면 사주팔자 풀이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현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역학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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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찾는 분들 보면 이제 저는 이야기를 꼭 해주거든요. 그 비법은 이미 모든 책들에 책 그다음에 뭐저 동영상 강의 이런 데다 오픈돼 있다. 단 그거를 현실 세계하고, 왜냐면 그책 내용들이 전부 1000년 전 이야기, 뭐 2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현실하고 연결하는 거는 결국 인문학적인 사다리가 없으면 절대 이 그저 연결이 안 됩니다. 아니 물론 뭐 띄엄띄엄 이제 연결은 될지 몰라도 그거는 이제 이미 1000년만 해도 1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현실이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면 마치 이제 뭐그 옛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대 사람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드린 이 마음 가면이라는 것도 이제 현대인들은 좀 바쁘잖아요. 되게 다 바쁘고, 그리고 이제 뭐 산업화되고 또 핵가족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삽니다.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철학관이 번성하는 거죠. 예, 막 이거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 마음 어떤 이제 마음 가면을 쓰고 있는가, 그거를 사주 보면 사실 다 나와요. 예, 그게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사실은 뻔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온 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상대방이 한 번도 상처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실체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가지고 요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이제 아주 부드럽고, 또 여기는 이제 해법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요 책에는 해결 방법들이 이제 많이는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은 이제 출판한 책이 총한 6권 정도 되는데, 두 권은 절판이에요. 안 나오고, 나머지 4권은 다 나옵니다. 그 중에 4권 중에서 이제 리더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은 것 중에서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리더의 용기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리더의 용기라고 대담하게 일하고 냉정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예제들이 많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자기 그 수치심이나 취약점 이제 이런 걸 이제 그 극복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팔자 공부하면 맨날 뭐 저기 뭐 갑이 뭐 만나면 어떻고 뭐 이제 밑에 뭐 식신이 있으면 어떻고 뭐 어쩌고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현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이제 어떤 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황세란 박사나 제가 이제 뭐 역학책을 억수로 많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제 역학책 끼끄대봤자 한 700~800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10배 한 7,000권 정도가 대부분 다 인문학 서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황세란 박사도 인문학 의 그 이제 책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책장이 이제 하여간 전부 다 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네, 책장인데 그 책을 쌓아 놓다가 보면 이제 안에 책이 있고 그 밖에다가 또 책이 또 돼 있습니다. 이겹 삼겹을 해 꼭다리까지 전부 다 책장이라고 다 보시면 되는데 그 책이 거의 90% 이상이 인문학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역학에서 이 인문학 공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저기 사주 잘 보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뭐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동영상 만드니까 막 버벅버벅 그래요. 좀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조금 지금 읽는 책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거 조금 더 읽고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